신속하게 대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승적 여성은 공태성과 친분이 없는 여성. 내가 말했다면서 어딨어? 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말 안 해. 나 간다.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지우야. 난 지금까지 타먹었어. 그럼 저는 신속하게 대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설레고 재밌고요. 근데 새로 취직하신 거예요? 변정열 씨? 네, 저는 투잡입니다. 아, 투잡이시구나. 그 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눈이 왔는데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할게요. 혹시 아까 아니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아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가장 먹고 싶었던 간식이 있나요? 추러스죠. 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건 뭔데요?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아,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죠. 항상 비싸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플렉스 하는 거. 아, 역시 선배님 멋지십니다. 그럼 혹시 오늘 촬영 끝나고 놀기구 타시고 가실 건가요? 너무 타고 싶은데요. 만약에 탈 수 있다 하면은 저는 아틀란티스. 무조건 아틀란티스. 좀 춥지 않으시겠어요? 물을 맞으면? 룩! 다시 한번 제스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소극적이세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룩! 아, 좋아요, 좋아요. 좀 MZ세대에 속하는 나이 있어요. 촬영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별똥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랑 같이 나중에 롯데월드 데이트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으로 렌즈 한번 가리면서 안녕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 아, 멋있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자고 가도 됩니까? 자고 가셨잖아요. 내 침대에 양말 신고 올라와서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서 소리는 못 키우고 왔단 말이야. 벌써예요, 벌써. 엊그저께 수영이 집에서 내가 왔어요. 프로맨스의 진심인 갑자기 부끄러워해, 카메라에 있으니까. 컨셉 잡는 거. 잘 자더라고. 그때 감독님 짬뽕이팀 먹고? 그것까지 두 시간이 기억이 없어. 급하게 뛰는 영대야. 한시였어. 한시. 내가 잔 거는? 너가 잔 건 한 3시 반? 아, 진짜요? 아, 업무 상담이라면 안 받습니다. 6시. 맛있을 건 안 할 거야. 막걸리 차 살까? 뭐, 맛있을 겁니다. 집에 좀 가시겠습니까? 5분 안에 안 가면 법적 주식이 뛰어난 아티 하나 추가되거든요. 오케이. 차라락. 파이어. 한번 다시 할게요. 코아 잠깐만. 아, 됐어. 이쪽 손에 있대? 여기도 오합니다. 반응 안 할려. 그분은 먼저 투자. 아, 귀여워. 애기 너무 귀여워. 누나, 누나 아프다. 근데 됐어요. 생겨서 역시 애터 전문 변호사실 이쪽으로 인맥이 넓으시네요. 지연? 혈연입니다.
최대한 몸을 가렸어. 보니까 봐.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한다, 리허설 큐! 형! 아빠. 혹시 기자한테 고소장 날렸어? 응. 근데 지금 형한테 서 있어. 제가 배우 그 백재수 예비 신랑이에요. 제가 빨리 괜찮아요. 하지만 투스타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근데 잠시나마 기자님 기사에는 초미남 검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네 완전 초미남. 기대할게요. 네. 가. 아니 아니면 한번. 수혁이가 저기 로비 쪽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델 포즈로. 제가 잠시 여기서 좀 써도 될까요? 기사를 제가 되게 빠르게 쓰는 편이라. 아 먼저 퇴근하세요. 제가 문 단속 잘 하고 갈게요. 쓰겠습니다. 본인 여기. 아 그럼 여기 앉을까요? 아 뭐 그래도 되고. 아 기사를 되게 빠르게 쓰는 편이라. 아 먼저 퇴근하세요. 제가 문 단속 잘 하고 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돼서. 뭐 그런 느낌? 그럼 쓰고 있다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니야! 그럼, 그럼 너무... 그럼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아. 핸드폰... 핸드폰 두고 하는데? 핸드폰 두고 왔네. 핸드폰 두고 왔어. 등록을 초혼남 감사... 과거 근무 시절에 극한의 짜증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 기자를 안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빡침은 빡침은 있으나 그냥 사실은 전화해봐요. 필요하신 분 있다가 기자님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네 저희 연출가 해주실 거예요. 전화. 아 뭐 전화는 늘 맨날 받죠. 괜찮아요. 아 오늘은 또 일 그 따위로 하냐고. 이름을 오늘 내일 엔터로 바꾸라네요. 아, 네 기사님 전화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씨한테 전화가 또 들어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기가 막혔어요. 키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때문에 정신 씨랑 소진 씨가. 정신이 없어지신 게 아닌가 걱정도 살짝 되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리얼한 얘기라고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도 나옵니다. 처음으로 특별 출연이라는 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되게 현장에서 즐겁게 해주셔서 재밌게 촬영했고요. 백동별 파이팅!